근데 이제 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보장 범위가 워낙에 다양하다 보니까는 이걸 좀 제대로 알고 준비를 해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뭐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뇌혈관 질환이 이제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세 가지 중에서 이제 뇌출혈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뇌출혈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뇌졸중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뇌졸중이 이제 중풍이니까. 이두 가지 위주로 이제 많이 보장을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06년부터 일을 했는데, 예전에는 거의 뇌출혈 아니면 뇌졸중까지 보장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생명보험사는 거의 이두 가지가 최고 보장이었고, 이제 큰 위험에 대해서, 아주 큰 질병에 대해서 많은 보험금을 타자 이쪽이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조기에 건강검진을 받고, 그리고 치료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경미한, 즉 뇌졸중, 뇌출혈 전 단계인 뇌혈관 질환도 많이 진단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뭐암 발병률이라든가 뭐 갑상선암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되는 이유가, 이렇게 종합검진을 자주 하고 이제 또 나라에서 장려하다 보니까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뇌혈관 질환도 이렇게 조기에 발견되다 보니까 큰 질병이 되기 전까지 이렇게 발견되었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반드시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세 가지 그표 안에서 세 가지의 질환이 나와 있는데 결국은 뇌출혈이 가장 큰 위험한 상태인 걸 그렇죠. 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뇌혈관이 가장 이제 작았었던 그 질병부터 보장을 받아서 미리미리 뇌출혈까지 가지 않도록 막아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험을 준비하시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보장 범위 이렇게 좀 꼼꼼히 잘 체크해 주셔야 될것 같고요. 이어서 이제 심장질환도 좀 보장 범위가 나뉘어져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심장 볼까요? 질환은 이렇게 굉장히 많은 수술 건수와 이제 발병률이 더 높아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이제 뇌질환보다 심장 질환 관련돼서 이제 준비를 많이 하시는데, 심장 질환 하면은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거두 가지죠. 급성 심근경색하고 협심증. 협심증은 이제 말 그대로 심장 가는 길이 좁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협심증으로 인해서 뭐 가슴에 이제 통증이라든가 그 외적인 이제 경증이 중증으로 좀 바뀌어 가는데, 이게 수술 질환, 우리 2017년도에 10입니다. 그 수술이 엄청 많죠. 수술이라는 종류가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도 10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협심증이 한 여러 가지 수술이 있어요. 뭐 관상동맥우회술, 스텐트 삽입 수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스텐트 삽입 수술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는 수술인데, 이것이 그 수많은 수술 중에 7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백내장 수술, 뭐 용종제거, 뭐 이렇게 수많은 수술 중에 7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50대 이상 분들에게는 무려 4위입니다. 4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심장 수술이, 그리고 또 심장 질환이 이렇게 많이 발병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보장 범위를 살펴보면, 심장 질환도 100을 봤을 때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하시는 분들은 한 10명,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90%는 바로 부정맥, 협심증, 뭐 심장 판막 질환, 심부전증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진단받았을 때 우리가 진단비를 받지 못한다면, 역시 현재 이렇게 의료비 상승률도 만만치 않은데 커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실비보험만으로는 커버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돈을 내고 돌려받는 실비보험만 있으면 되느냐, 아니면 이제 심장질환 전체, 이렇게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가 있어서 먼저 보험금을 받고 병원비를 내고 실비보험을 돌려받냐, 이거는 이제 굉장히 큰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보장 범위 각각 좀 나눠서 이야기를 준비해드렸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거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제대로 준비되신 분들도 있지만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셨던 분들은 이와 관련해서 필요성을 잘못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 있으실 테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까지 우리가 보장 범위들까지 꼼꼼히 알아둬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이유가 이와 관련해서 분쟁 사례가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제 협심증이랑 스텐트 삽입 수술은 이제 거의 많은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제 보장을 해줘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심장 질환이 협심증하고 급성심근경색만 있는 게 아니라 부정맥이랑 심부전증이랑 심장 판막 질환, 뭐 폐쇄액전증 되게 많은데, 이런 것들로 했을 때는 진단비는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수술을 하게 됐을 때 이걸로 인한 수술은 이제 뭐 특정 회사만 이렇게 보장을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나는 이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수술을 하게 되면은 수술비를 받을 줄 알았겠죠. 하지만 뭐 보험사가 이미 약관상에서 그건 안 해준다라고 하는 게 대부분의 회사이기 때문에, 꼭 수술했을 때또 진단 받았을 때
협심증 외에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와 수술비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증권 사진 이 시간 통해서 한번더 살펴보시고 점검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다행이지만 혹시라도 비어 있다라고 하면 나중에 추후에 모르는 거잖아요. 또 요즘 너무 급박하게, 급작하게 이와 관련된 질병이 또 나타난다라고 하니까 미리미리 잘 준비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예방을 위해서 좀 기억해야 하는 부분들까지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는 뭐다 아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운동? 뭐 이런 거? 운동이죠, 뭐. 예. 운동. 뭐, 그 다음에 식습관. 식습관. 그 다음에 흡연하면 안 된다. 급연, 그뭐 금주.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더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 더 조심해야겠죠. 가족력이 있으면 더 준비를 하셔야 되겠고, 고혈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역시 고지혈증 이런 것들 역시 식습관, 운동, 비만이 사실 뭐 모든 그런 질병의 원인이나 좀 문제가 될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것들 우리가 그 보험으로만 대비하지 말고 할수 있는 것들 또 지킬 수 있는 것들로 좀 준비도 또 예방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준비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이제 운동이라든지 아니면은 올바른 식습관 이거 잘 알고 있지만 사실 좀 지키기가 쉽지 네, 걸어 다니는 않아서 거 싫어하시잖아요. 걸어 다니는 거 웬만하면 좀 적게 걷자 주의이긴 한데 오늘 또이 방송을 통해서 한번더 걸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정말 잘 알지만 의외로 지키기 힘든 것들 또 행하기가 힘든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조금 귀찮아도 몸을 움직이는 거 그리고 또 올바른 식습관 유지하는 거 이런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올바르게 플랜까지도 설계할 수 있는 방법들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 조수권 전문가께서 엄선해서 가지고 온 플랜이 공교롭게도 이번 달까지만 만날 수 있는 그런 플랜이라면서요. 네, 그래서 무해지 보험이 이제 여러 가지 뭐 장점도 있지만 또 단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료를 좀 저렴하게 저렴하게 똑같은 보장인데 좀 저렴하게 납입 기간을 반드시 유지하려고 하셨던 분들이 많이 이제 권해드렸는데 그런 이제 혜택들이 지금 12월에 다 끝날 예정이어서 종합보험이든 뭐 무해지보험이 지금 설명드린 2대 혈관 질환이든 뭐 그리고 이제 뭐 암보험이든 이제 무해지 보험이 이제 순차적으로 좀 사라질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어떤 플랜인지 좀 자세하게 좀 들어볼게요. 네, 어떤 그래서 장점들이 있을까요? 이제 종합보험인데 이제 심장 질환, 이제 암보험은 든든하게 해놓으신 거죠. 이제 2대 질환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좀 기저질환 약을 드시는 분들에게 맞는 플랜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무해지. 제가 이제 네. 이거 사라진다라는 부분. 이렇게 무해지가 25% 정도 더 저렴해요. 똑같은 보장인데. 예를 들어서 뭐 냉장고를 사려고 하실 때 냉장고를 검색하게 되면은 뭐 어느 마트에서는 얼마, 그리고 어느 몰에서는 얼마. 똑같은데 똑같은 상품인데 좀 저렴한 그런 차이가 있죠. 뭐 신용카드 혜택도 있고 뭐 이런 것처럼 똑같은 보험 상품인데 25%더 저렴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12월에 종료되는 거고요. 그리고 준비 방법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연세가 이제 뭐 연세라기보다는 이제 보험사에서 정하는 보험사는 이제 50대가 되면은 굉장히 좀 질병이라든가 이런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나이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보험료가 산정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갱신형 보험료와 비갱신형 보험료 두 가지를 다 설계안을 꼭 받아보셔서 어느 것이 내가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보험료인지를 선택해야 되겠고요. 50세 미만은 이 비갱신형으로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보험료가 20년남, 우리가 길게 내면 한 25년남, 100세 만기, 20년남, 100세 만기니까 50대 전까지는 아마 보험료가 그리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권해드리고 싶고. 납입 면제가 또 다른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병자 분들은 암, 뇌졸중, 급성심경색, 상해 질병 80% 이상 후유장애시만 되는데 30세부터 50세까지는 뇌졸중 급성심경 말기 간 심부전증 상해 상태 그리고 또 건강하신 분들 이렇게 차이가 있으니까 납입 면제도 50대 이하 분들이 더큰 혜택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